참 예수님,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3년째 이어진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저희 안동교구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에 따라 특별히 올해 2023년에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제품 사용하지 않기를 교구 실천사항으로 정했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순한 재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에 이어 현대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구분할 정도로 플라스틱은 현대 문명의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주의, 경제논리 등으로 남용한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류와 자연생태계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대 문명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에 저희 안동교구는 불편함과 비용 증가를 감내하고서라도 삶의 방식에 대한 실천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2023년도 교구 실천사항을 열심히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며 새롭게 출발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혹 고난과 어둠의 시간이 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항상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위로와 희망, 그리고 힘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총이 올 한 해에도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데서 시작하고 진정한 감사는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올 한 해도 하느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시고 감사와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